단어를 없앨 것입니다. 적폐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성공했는데 적폐가 무엇입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속에서 대한민국은 부정의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 적폐 단어를 없애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휴식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자녀 교육을 하고 집 문제를 고민하고 재테크를 고민하고 노후를 고민합니다. 부정의 마음으로 이 문제들이 풀릴 것 같습니까? 부정의 마음으로 단 한치라도 성과가 날 것 같습니까? 잘못된 일은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가 명함을 뿌리면서 만나는 수많은 눈빛 속에 부정의 마음이 심어져 있는 것도 보입니다. 부정의 마음을 누가 키워놓은 겁니까? 누가 촉진시키고 있는 겁니까? 누가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다행히 적폐청산을 외쳤던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싸움에 국민이 소환돼도 되는 것인가? 정치인들의 문제는 정치인이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정치인들의 갈등, 수많은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그 갈라치기의 결과 혜택은 누구한테 갑니까?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이제 생각이 굳어져서 당을 바꾸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현명하고 꼼꼼히 보고 계십니다. 제발 이제 그만 싸워라. 일을 좀 해라. 너희들끼리 싸워서 되는 일이 뭐 있느냐. 나란 일을 제발 좀 하라고 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수민은 싸움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 박수민은 진로와 해법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일상의 진실을 믿습니다. 제 주변을 바꾸지 못하는데 나라를 바꿀 리가 있겠습니까? 제 주변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하고서 어떻게 지역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모범을 보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만나도 화이팅을 외칩니다. 민주당 운동원을 만나도 화이팅을 외칩니다. 저는 이것이 품격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품격의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강남을 해서 만나고 있는 문제는 박수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왜 문제를 풀겠다는 후보가 나타나도 차가운 눈길을 주시는 국민들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느낍니다. 경제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데 누가 경제발전을 지지하겠습니까? 국가대표 경제전문가 박수민은 여기서 선언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문제 양극화를 풀어내겠습니다. 그 양극화를 풀어낼 자신이 바로 저에게! 앞으로 한동안 1년이 돼도 좋고 2년이 돼도 좋고 이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대화하는 동시에 실행을 하고 액션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양극화를 풀어내는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전이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택을 자가 보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택 자가 보유는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육성, 중산층 보강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면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공기업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이 맡겼는데 시장도 적절히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택을 원하시면 주택을 보유하는 세상, 대한민국 자가 주택 보유의 나라, 박수민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민!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사시고
주택 부담 없애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부를 형성해서 중산층으로 발전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안타깝게도 그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임대주택은 하나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도전보다는 그 임대주택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박수민이 확인한 대한민국 양극화의 첫 번째 도전 지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저격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수서 세곡동 임대주택 주민들께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분양을 원하시면 분양을 해드린다. 분양을 원하시면 분양을 해드린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겟할 첫 번째 지점은 아마 LH공사, SH공사, 서울시 국토부일 것입니다. 임대주택은 좋은 것이다. 임대주택은 계속 가야 한다. 저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여기에 올 것입니다. 수서주택단지에 오고 세곡동주택단지에 와서 집주인의 도시와 임차인의 도시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집주인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를 해결하는 박수민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해결하는 저의 두 번째 약속은 주식시장입니다. 우리가 중산층이 되고 재산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택, 부동산 아니면 주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로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기에 근로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소득이 잘 투자돼야 됩니다. 루트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식 아니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가보유, 국민 자가보유의 시대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전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에서 한때 열심히 했지만 금기시에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은 국민들이 알아서 투자하는 거다.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것이 저희 경제관료들이 가졌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확인합니다.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식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을 억제하는 조건들을 없애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국민들이 활성화해서 우리에게 배당을 주고 연금을 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이 아직 덜 발달했습니다. 우리의 돈을 맡겨서 연금을 받고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그 돈을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축구에 비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공이, 축구공이 우리의 돈이라면 손흥민에게 맡기겠습니까? 평범한 선수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손흥민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뽑아서 우리의 돈을 굴리게 해야 됩니다. 이 산업 발전이 대한민국의 연금과 노후를 책임지고 배당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조합들이 양극화를 저격하는 박수민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다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라고 모두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내 생각에도 그렇고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양극화에 도전했던 최근의 정치인이 있었느냐? 제가 질문했더니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배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그 지점에서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삼각의 조합, 부동산 자가보유, 주식시장 활성화, 연금 산업 활성화, 이 삼각의 조합으로 박수민은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개 제안을 드립니다. 이 공개 제안이 세상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박수민은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고 3대 출발점을 얘기했습니다.